앞으로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를 급격히 줄이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비 급감이 소비를 통해 이제 만든 활력들은 이제 대거 줄이는 이제 분위기로 이제 젖어들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안 만나고 안 쓰고 이제 엮이는 경우가 최대한 줄어들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교류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동적인 모습들은 많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정적인 모습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동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등산을 한다, 트레킹을 한다 그러면 뭐 자기 백팩에 뭐 얼음 물통 하나 그리고 뭐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과일이나 아니면 뭐 때울 수 있는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뭐 주먹밥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딱 챙겨서 그냥 이게 혼자 산행하고 한 대여섯 시간 돌고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백팩에 이제 담아온 이제 음료수 마시고 물 마시고 뭐 배가 출출할 수 있으니까는 뭐 배 채우고 이러고 돌아오는 거죠. 실제로 물 한 통 500원 뭐 혼자 싸온 도시락 뭐 싸는데 들어간 돈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끝. 그게 전부라는 거죠. 과거에는 등산을 하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등산 이제 산 아래에 있는 백숙집이나 오리 고기 하는 집 가서 푸짐하게 먹고 술도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대폭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 이제는 그냥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만나고 도서관에서 만나면 그냥 도서관에 있는 자판기에 있는 커피 300원, 500원짜리 뽑아가지고 마시고 아니면 기껏해야 캔 음료수 1,000원짜리 뽑아가지고 서로 나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도서관 안에 있는 각종 이제 여러가지 이제 공공시설들 활용하면서 이용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도 충분히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음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활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새로이 이제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이제 새로운 이제 뉴노멀이 생기고 새롭게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그렇게 변해가면 이제 아 경제 상황들이 사회 상황까지도 만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추정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이제 주말에 뭘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뭐 도서관에서 책 빌려와서 책 서너 권 읽고 가끔씩 이제 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신문들 이렇게 쭉 살펴서 읽어보고 뭐 잡지 읽고 뭐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꼭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어울려서 뭔가 활동하지 않아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니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가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점점 이제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되게 과잉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과잉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다 보니까 평상시 때 일하지 않을 때 쉴 때만큼은 아예 그냥 스스로 차단된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 싶은 거죠. 연락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누군가와 어울리고 얘기 나누는 것보다 조용히 사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차분히 천천히 조용히 또 조용히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삶이 또 펼쳐질까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적어도 확실한 거는 앞으로 최소 10년, 20년은 한국 경제의 분위기가 지금처럼 흘러갈 것 같습니다. 소비를 완전 줄이고 고물가가 아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 너무 오래는 아니면 10년가량 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저물가 상황으로 완전 바뀔 겁니다. 어디처럼요? 일본처럼. 왜? 가성비 있는 상품들 말고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가격이 비싼 상품들에 대한 구매가 확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아예 외면해 버려서 완전 싼 거 그러니까는 군더더기들 주변 요소들은 다 제거가 된 오직 핵심 코어에 대한 것들만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겠죠.
밥이다라고 하면 그냥 밥. 밥 위에 이제 뭐 반찬을 곁들인 덮밥. 뭐 돼지고기 덮밥. 뭐 아니면 뭐 카레 덮밥.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다른 거라고 해본들 그냥 깍두기. 그리고 단무지 끝.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밑반찬들이 많은 이런 시대는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식당도 살아남고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나름 그래도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답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아마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고물가가 만드는 새로운 현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더 빡빡해지고 더 막막해지고 더 힘겨워질 텐데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정도 하고 예측도 하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이제 새로운 이제 삶의 대응책, 대비책이 또 갖춰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움직여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지. 다듬어 가야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환경에 맞는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생활 태도가 갖춰지면 또 그걸 꾸준히 잘 실천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또 다른 활동들, 또 다른 이제 모습이 필요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좀 바꿔서 좀 어떻게 좀 재해석해서 움직여 나갈지도 이제 궁리해 봐야죠. 그렇게 이제 고쳐가고 다듬어가고 이렇게 사는 삶이 나름 의미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 두고 봐야겠죠. 확실한 건 우리네 삶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이 뒤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우리는 이 고물가 시대에 걸맞는 이제 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는 나라 전체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수는 되게 어려워지고 뭐 국가는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되게 경제성장을 한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 빡빡해지고 나라는 뭐 괜찮다 괜찮다 이러는데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더 궁지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가 잘못된 걸까? 윤석열을 잘못 뽑은 건가?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한 게 잘못된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지금의 삶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나 뭐 실망도 울컥하는 마음도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